내년에 삼재가 양띠, 토끼띠, 돼지띠인데 이분 삼재는 복삼재예요. 이 사람은 삼재이지만 가장 복삼재가 되시는 분들이 내년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분들인데 천운에다가 기운에다가 대운에다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뭐가 나쁘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을사년의 가장 큰 키워드가 네. 삼재 같아요, 선생님. 아, 그래요? 근데 삼재가 복삼재. 복삼재 분명히 있습니다. 복삼재 한번 가볼까요? 예, 예. 복삼재가 그 우리가 낮삼재에서 닭삼재가 아니에요. 낮삼재에서도 복삼재가 있고 내년에 삼재가 양띠, 토끼띠, 돼지띠인데 자, 우리가 한 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이분은 무조건 삼재는 다 걷어내야 되지만 이분 삼재는 복삼재예요. 대신 삼재가 든다 하더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 내년에 47살 성주운이 중년 성주운이 들어와요. 오. 중년 성주운이 들어오는 데다가 이 사람은 삼재이지만 대운에다가 천운에 천운을 두하는 그야말로 삼복으로다가 들어오는 삼재는 맞는데 가장 복삼재가 되시는 분들이 내년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분들인데 천운에다가 기운에다가 대운에다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뭐가 나쁘냐? 삼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삼재가 있죠. 아, 다 오게 티가 딱 삼재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은 저는 이분한테 무조건 내년에 성주운 받으라고 합니다. 성주운을 받으면서 삼재를 제쳐내시면 되는데 자, 삼재는 이분 같은 경우는 삼재도 삼재가 맞지만 이 사람한테 더 복삼재가 뭐냐? 47 중년 성주운에다가 운 좋은 천운이 들어와 있는 해운년인데 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런 분들은요. 47살이 내년에 어디 이분도 한두 분이겠어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삼재이지만서도 삼재를 풀어내고 성주를 받는 분한테는 천운의 천운이다. 그냥 보통 기운에서가 아니라 대운에다가 천운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성주를 받으세요. 저는 꼭 받으라고 합니다. 받아야만 그 어마어마한 복이 나한테 쏟아져 오는 거지. 아, 47살이래. 야, 성주운 들었는데 해갖고 절대로 복은 안 와요. 내 걸로 다 맞이해야지. 나도 돈을 써야지. 그 돈이 들어오는 거지. 돈도 안 쓰고 그냥 돈 들어오길 바라면 어때? 대머리 이렇게 약간 우리가 뻔뻔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건 남의 것만 바라는 사람들 그런 것밖에 안 돼. 그저 운은 무지 좋아요. 내년에 운이 그냥 47 중년 성주운 들어오죠. 천운 들어오죠. 그러니 그 운을 받는 데서 천운이 나한테 막 쏟아져 내릴 건데 딱 하나가 막혀져 있는 게 있어. 뭐게? 삼재.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요. 만약에 내년에 성주운을 받는다고 하면 운을 받으면서 삼재를 풀어내시면 돼요. 김희생 양띠. 아, 그럼요. 김희생 양띠입니다. 47살 김희생 양띠들은 내년에 저는 무조건 성주운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싶어요. 성주운을 받으면서 천운을 받으면서 그까지 야, 삼재 나가 하고서는 제쳐버리면 삼재 꼼짝 못하고 도망가거든요. 야, 나한테 이렇게 하늘의 운이 내려오고 내가 또 성주운까지 받는데 어디서 네가 삼재가 까불어 하고서 제쳐내는 거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47 되신 분들은 꼭 성주운 받으세요. 내년에 그분들이 복삼재예요. 아. 자, 복삼재고 또 한 분 또 봐드릴까요? 자, 우리 중년층에 보면은 또 양띠가 내년에 삼재가 들어와요. 양띠가 삼재가 들어오는데 47운보다는 약간은 작지만 그래도 내년에 삼재를 해도 이분도 또 두 번째 복삼재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기운은 들어와 있어요. 대운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대운은 아니고 그러나 기운은 열려있어. 내가 어디든 가도 가고 싶으면 가셔도 좋다는 얘기야. 그 대신 가는 길에 딱 누가 맞고 서 있어? 삼재라는 놈이 맞고 서 있어. 어떻게 서 있냐? 네가 나를 제치고 어떻게 가. 그쵸? 근데 삼재는 딱 입에 하나 뭐 하나 물려주면요. 그래 잘 가 하고 길을 비켜준다고. 그게 몇 살이야? 35살 신미생 양띠들도 복삼재로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주 연초부터 풀어내달라고 하세요. 연초부터 그냥 12월 말서부터 딱 시작해갖고 아, 저 삼재 제쳐주고 내년 을사년에 기분 좋게 맞 할래요. 운 좋으니까. 운 좋을 때 나한테 금은부화가 쏟아지고 돈 많이 벌어준다고 하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쵸? 그까짓거 삼재 아무것도 아닌데 제쳐내. 안 제쳐내면 문제가 돼요. 삼재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삼재를 제쳐만 내고 나면은 신미생 양들 내년에는 아주 그냥 고속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차 타고 내가 150 시속 킬로 달려가도 나한테 다
자꾸 없이 운 들어오고 돈 들어오니까 신미생 양들 35 되신 분들 내년에 꼭 복삼재니까 꼭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어요. 요 나이는 아직 사회초년생이에요. 사회초년생이긴 하지만서도 삼재긴 삼재인데 복삼재다. 자, 27 초녀성주 운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분한테 초녀성주 운은 받으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아직 젊으니까 내 젊은 패기로다가 벌어먹어도 충분한데 이분은 천운에 천을 들어온 해운년은 맞아요. 27살에 초녀성주 운이 들어온 건 맞지만서도 아직 젊으니까 저희가 성주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삼재 중에 복삼재다. 그런데 복삼 중에 옥의 티가 뭐냐? 삼재만 걷어내시라. 분명히 걷어내셔야 나한테 기운이 들어오고 천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걷어내지 않으면은 복삼재라 하더라도 삼재가 악삼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삼재는 반드시 삼재값을 합니다. 그러니까 27살 되신 분들, 자, 김여생 토끼띠, 김여생들이에요. 김여생 토끼띠들은 반드시 삼재 제쳐내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들어있는 좋은 기운을 맞아서 남들은 삼재라 하더라도 제쳐내신 분들은 삼재 신경 안 써도 돼요. 복삼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47 김이생 양띠들, 그 다음에 신미생 양띠들, 김여생 토끼띠는 삼재를 전제조건으로 풀어내는 전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안 풀어내는데 복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